근데 공들이면 사람들은 어디 가서 막 돈 내야 되고 굿하고 이런 게 공인 줄 아는데 내 마음도 공이고 근데 물론 이런 데 와서 해줘야 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야. 이런 거를 외면 안 하고 살아야 되는 건 맞아. 이런 무속은 사람들한테 알게 모르게 많이 스며들어 있는 거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봉을 드린 게 좋다. 응. 근데 이민년에 봉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는 것도 만들면 돼. 없으면 내가 알아오고 내가 공부해오고 만들어가지고 얘기해주면 되지.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근데 이건 알아요. 아는데 아저씨도 얍습해 보여가지고 오늘 얘기 안 해줄 거야. 저 오늘 얼굴 컨디션 좀 괜찮지 않습니까? 오, 어? 진짜 괜찮네요? 네. 세수했나요 아침에? 세수는 하죠. 아니야, 오랜만에 한 거 같아. 그쵸. 오늘 좀 괜찮아고요. 아. 내가 방법을 하나 얘기해 줄게요. 근데 요번에는 그 날짜가 여러 개가 있잖아. 네. 그거를 두 개 두 개 묶어서 얘기해 줄게요. 네. 이 사람들은 부모 잘 챙기면은 공이 많이 들어온다? 근데 부모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부모처럼 생각하는 사람? 내가 그래도 내 윗사람? 이렇게 챙겨주면 돼. 상황이 다 다르니까. 내 윗사람 챙기면 그게 자기한테 또 돌아와. 왜냐면 조금 자식 문제, 집안 이런 것 때문에 힘들만한 일들을 그렇게 해서 넘기면 돼요. 요번에는. 음력 1, 2월에 태어난 사람들. 3, 4. 3, 4. 여기는 그 파랑파랑이들 할 때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은 바람 쐬러 가도 그런 데 많이 가. 사람들 많은 데 말고. 이렇게 바깥에 가서 초록고 파랗고 뭐하고 뭐하고 이런 데 많이 가요. 가족들이든 좋아하는 사람이든 많이 가. 휴양림 같은 데 가면 되겠네요. 그냥 자연에 많이 가요. 그게 또 돌고 돌아 기운이 돌아. 근데 공들이면 사람들은 어디 가서 막 돈 내야 되고 굿하고 이런 게 공인 줄 아는데 내 마음도 공이고 근데 물론 이런 데 와서 해줘야 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야. 이런 거를 외면 안 하고 살아야 되는 건 맞아. 이런 무속은 사람들한테 알게 모르게 많이 스며들어 있는 거야. 이거는 꼭 막 믿어야 되고 그 뭔 날만 가야 되고 이게 아니고. 여기가 잘 들어야 되는 게 조금 주변 사람 가지고 힘들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럴 때는 주변 사람 조금만 챙기고 넘어가야 돼. 그걸로 넘길 수 있어요. 조금 주변 사람들이 많이 힘들게 할 거란 말이야 요번에는.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내가 챙겨줄 거 하고 할 거 하고 그냥 이러고 넘겨야 돼. 거기에 너무 휘둘리면 답이 없어요. 7, 8. 여기는 좀 많은 게 보였거든요. 하나 두 개가 아닌데 얘네만 두 개 알려줘도 돼요? 네네네. 그럼 다른 애들이 자기는 왜 하나 얘기해준다 그러면 어떡해? 그 하나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오, 씻은 보람이 있는데. 오, 털이 착해졌는데 아저씨. 여기 사람들은 조금 주변 시끌벅적할 거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사람 많이 너무 만나지 말고 혼자서 대부분 조금 보내는 사람이 좋아. 근데 얘네는 완전 극과 극이야. 예전에 내가 한번 이 사람들 얘기해 준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넘겨야 되는 사람이 있고 무리지어서 다니던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근데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변 사람들 해줄 거 해주고 이러고 넘겨야 되고 완전 극과 극이야 여기는. 본인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야. 네, 9, 10. 아, 여기는 내 몸 잘 챙겨야 돼요. 진짜로 내 몸 잘 챙기는 게 그게 왜 공이에요 이러는데 여기는 자기 몸 없으면은 모든 게 다 안 돌아갈 만한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 무너지면 집이 무너지듯 진짜로 집안이 안 굴러가듯. 그래서 내가 살아야 집안이 편해지고 이게 한마디로 공인 거야. 이거 진짜 몸 잘 챙겨요. 특히 내년이 좀 몸수가 좀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네네네. 그다음에 마지막 11, 12. 그래, 요 사람들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로 조상의 공덕이 많아야지 살 수 있는 사람들이야. 진짜 그런 거를 안 가던 데에 가서 한 번이라도 인사를 하고 안 가던 데에 가가지고 조상님들 챙기고 뭐 하고 진짜 이거 안 하던 사람들도 한 번씩은 좀 해봐봐요. 여기는 조상 공덕 없으면은 넘어가기가 어려워. 안 가던 곳 가라는 게 이제 뭐 산수거나 뭐 납골당이든지 안 하던 거는 이제 뭐 제사나
이런 것도 해당이 될 거야. 그러고 넘어가 봐봐요. 그러면은 조금 그래도 넘어갈 수 있어. 한번 알려주신 대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았어요. 감사합니다.